여러분, 레고 미니피규어들을 쭉 보다 보면 가끔 상당히 황당한 무기들도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얘는 이걸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야? 오늘은 가장 황당한 레고 무기 탑9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 레고 미니피규어들의 이 손에는 정말 다양한 무기나 도구들을 끼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걸로 공격을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한 무기들도 출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황당한 레고 무기 9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했던 미니피규어까지 세트로 준비했어요. 과연 어떤 무기들이 있을지 9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위는 펭귄의 우산총입니다.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빌런으로 펭귄이라는 이름처럼 진짜 생긴 것도 리얼 펭귄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펭귄의 우산인데요. 이 우산을 돌려가지고 최면을 걸기도 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대나무 아니 우산 헬리콥터 와우. 하지만 진짜는 요거죠. 우산을 펼쳐가지고 따발총처럼 또로로로로로로로 아니 하나같이 다 정상적으로 쓰는 법이 없네. 이런 미니피규어 팩이나 펭귄 추격전 같은 제품에서 펭귄과 우산을 함께 얻을 수 있었고요. 피규어로 보니까 조금 귀여운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보통 우산이라면은 손잡이가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산을 총처럼 쏘기도 하기 때문에 가로 손잡이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거. 여길 잡고 바로다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8위는 히든사이드 핸드폰입니다. 2019년에 출시된 아주 무시무시한 유령 컨셉의 레고 시리즈였는데요. 요 제품은 레고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은 유령이 나타나서 요걸 게임처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게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실제 히든사이드 애니메이션에서도 주인공과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유령을 공격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무기였어? 엘프에고의 스턴트 트럭, 드래그 레이서 등에서 주인공 잭과 이 핸드폰을 같이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잭 피규어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와서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시면 액정에 유령이 보이는데 요거를 터치 하면은 핸드폰에서 레이저가 나가서 유령을 공격하는 거였죠. 어우, 핸드폰이 유령 잡는 무기였다는 거. 7위는 비디오 도끼 기타입니다. 레고와 음악을 결합한 시리즈로 이런 악기와 관련된 정말 독특한 레고들이 많이 출시되었었어요. 하지만 너무 특이해서 1년 만에 바로 단종되어버린 비운의 시리즈이기도 하죠. 특히 붐박스나 밴드메이트 제품에서 뱀파이어가 연주했던 요 기타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한 일렉 기타처럼 보이지만 기타의 바디 양쪽 끝을 보시면 아니 웬 칼날이 달려있어. 이거 연주하다가 화나게 하면 바로 거꾸로 지고 도끼 기타로 사용하는 거겠죠. 공격과 음악을 동시에. 6위는 샹치 텐 링즈입니다. 2021년 마블에서 나온 영화 샹치에서는 텐 링즈라는 아주 특이한 무기를 사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10개의 링을 각각 5개씩 팔에 차고 이 링을 날려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이상한 느낌이랄까? 그동안 검이나 창, 활 요런 무기는 많이 봤지만 링을 활용한 요런 무기는 거의 뭐 리듬 체조인 줄. 제품은 고대 마을의 전투 텐 링즈로부터의 탈출 요거 두 개가 나왔고 여기에 모두 이 텐 링즈가 들어있었죠. 약간 반지 같기도 한 이런 금색 링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링 사이를 투명 브릭으로 연결해가지고 영화처럼 링을 날리는 연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요 무기 비주얼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5위는 넥소나이츠 몬스터 북입니다. 제스트로가 멀롱 라이브러리에서 발견한 요 책은 일명 괴물의 마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책이 사용자를 유혹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데요. 사실상 이 책이라는 무기가 바로 본체죠. 특히 책을 펼쳐보면은 여러 몬스터들이 봉인 네임 페이지가 나오고 이거를 마법 지팡이와 함께 사용하면은 실제로 책 속의 몬스터까지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호, 아주 무서운 책이야. 이블 디스트로이어 제품을 구하시면 바로 이 지팡이와 몬스터북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확실히 비주얼부터 뭔가 이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죠. 뭐 이 지팡이는 좀 평범하게 생겼지만 이 몬스터북을 보시면 책 표지부터 괴물의 얼굴이 뚜악. 구독과 좋아요를 열어보시면 안에는 이 봉인된 몬스터들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4위는 비트루비우스의 지팡이입니다. 레고 무비에 나왔던 마법사로 예언가이기도 한데요. 이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일반적인 마법 지팡이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요게 바로 사람들이 먹다 버린 막대 사탕이었습니다. 색깔이 녹색인 걸로 봐서는 청포도 맛 같기도 하고, 심지어 막대 끝에 이빨로 문 자국도 남아있죠. 로드 비즈니스의 본부 메탈 비어드의 함선에 비트루비우스와 이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고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멋진 지팡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대 사탕이라고 다시 생각하고 보면은 오호 되게 맛있어 보여. 실제로 먹어보면은 약간 단맛이 조금 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뭔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는 그런 무기들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리얼로다가 완전 매운맛 찐 황당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위는 닌자고 무비 절대 지존의 무기입니다. 닌자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알고 있을 법한 무기인데요. 영화에서 이런 대포 비슷하게 생긴 절대 지존의 무기라는 게 나왔었어요. 요거를 발사하면은 강력한 레이저가 쫙 나가면서 강력한 데미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오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때 고양이 야옹스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무기의 정체는 레이저 포인터로 고양이가 이 빛을 쫓아가면서 완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었어요. 그린 닌자 로봇 드래곤 가마 메카맨에서 가마돈과 이 레이저 포인터를 구할 수 있고요. 모르고 봤을 때는 일반적인 대포처럼도 보여가지고 별로 이상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앞에 레이저가 좀 발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뒤에도 열쇠고리처럼 달려있어가지고 대포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나죠. 2위는 콘디먼트 킹의 케첩과 머스타드 초입니다. DC에 나오는 빌런으로 일단은 이 입고 있는 복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 양손에 케첩과 머스타드 총을 쥐고 발사! 오, 요거 서비스인가? 아니 이 집은 소스를 이런 식으로 갖다 주네. 셀프로 직접 오신 분들에게는 핫소스를 먹여드립니다. 아니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이 케첩과 머스타드가 엄청 강력해서 맞으면 과민성 쇼크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에그헤드 로봇 푸드파이트에서 이 케첩과 머스타드 총을 장비한 콘디먼트 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 레고로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있는 거는 케첩과 머스타드 뿐이죠. 이 스터드 슈터가 뒤쪽에 있는 소스통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발사가 되는 방식인데요. 케첩 드실 분 입 벌려 케첩 들어간다. 1위는 에그헤드의 달걀입니다. 달걀은 먹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주 탐스러운 달걀들이 이거는 사람 머리고 밑에 하얀 달걀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요 사람이 배트맨에 등장하는 자칭 세계 최고의 두뇌파 빌런 에그헤드입니다. 오, 이 머리가 무기인가? 이때 배트맨이 등장하는데요. 냅다 달걀을 집어 던져서 공격을 합니다. 초록가스 달걀, 악취 폭탄 달걀 등등 다양한 달걀 폭탄을 던져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에그헤드 로봇 푸드파이트가 리얼 명작이었네. 여기에 1위와 2위가 둘 다 들어있을 줄은. 이야. 이 손에 든 게 그냥 달걀이 아니고 달걀 폭탄입니다. 엄연히 무기라는 거. 아니 근데 피규어도 무슨 삶은 달걀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맛있게 생겼어. 재밌는 점으로는 에그헤드가 탑승하는 요런 로봇도 있는데요. 레고 무비에 나왔던 거고 이 로봇은 계란 후라이를 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이라면은 환영이지. 아우 배고파지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황당한 레고 무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